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운에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신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고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17장 1절에 마음, 또 5절에도 마음이란 말이 나오고 9절에도 마음이란 말이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떠났고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그 유다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금강석이라고 하는 건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포인트로 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가 지울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판에 우리가 새겨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그 마음에 그 죄가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누구도 지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강력한 그런 고발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죄의 내용은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특별히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죄를 여기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결국은 이 재산과 보물들, 산당들 노략을 당하고 이 모든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 또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5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저주와 축복에 대한 아주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저주의 내용이 5절과 6절에 나오고 그리고 이어서 7절과 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저주에 대한 말씀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마음이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마치 광야를 사는 것 같다.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힘든 삶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7절 이하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앞에 저주가 광야 땅과 같이 그런 메마른 땅에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저주와 축복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그 삶에 대해서는 완벽한 차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택한 것인가는 너무나도 자명하죠. 당연히 사람들 모두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삶의 어떤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삶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결국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부터 한 1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마치 이 잠언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9절에 또 마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러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 속에는 굉장히 부패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 근데 이것을 뭐 영어 성경이나 이런 뭐 원어 번역에 보면 이거를 고칠 수 없는 질병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마음 속에 있는 이 악함이 얼마나 심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숨겨져 있고 그냥 나만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은 불의로 돈을 버는 사람에 대한 어떤 심판과 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고 불의함으로, 그러니까 부정직함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아를 품은 같다. 자기가 낫지 않은 아를 품은 것 같은 그렇게 되는 모습인데 결국 인생의 가장 프라임 타임인 중년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떠나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정직에 대한 말씀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과 13절에서는 그 하나님과 그 성전에 대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 그러나 주님을 버린 자는 결국 우리 일장에서 보았던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뭐 예레미야가 무슨 질병에 걸렸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학자들도 꽤 많이 있고요. 이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를 고쳐달라,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사람들의 핍박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우리에게 임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16절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 나를 보호해달라. 그래서 내 말이 거짓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이것을 꼭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을 아주 간절히 찾고 그 말씀 안에 또 그의 능력 안에 거하려고 하는 예레미야의 진정한 고백이 여기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의 그런 안전함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판에는 과연 말씀을 새기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새기고 있는가, 그것도 다이아몬드로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험악한 죄를 짓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부패한 것인가 아니면 깨끗한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예레미야 자체도 때로는 힘들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삶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직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도 보시고 폐부도 시험하고 심장도 살피는 분이신 것을 알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조롱이든 상관없이 늘 말씀 앞에 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새기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의 말씀이 새겨져야 될 우리의 마음판에 죄가 새겨지고 있진 않는지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짓된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간절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